그게 이 사회가 너를 길들인 것이지 네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네 마음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고 네 진정한 욕망이 아니야. 넌 행복하고 싶은 놈이지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착각이야 이놈아. 길들어가지고 착각이라는 걸 알아. 자기는 행복하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이야. 돈 벌고 싶은 건 착각이야. 잘못 길들어가지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특별 대담 시대의 진정한 어른과 만나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매번 뭐 특별한 시간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만큼 특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작 전부터 한 20분째 지금 우리 어르신께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얼른 이야기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이제 뭐 인터넷에 좀 보니까 별명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철없는 어르신도 있고 건달 할배도 있고 현재 효암학원 이사장으로 계신 최현국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 저는 어르신들 뵈면 항상 이제 많은 뭐 지혜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 말 하나도 필요 없다고. 예. 농경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네. 네. 들어가 보면 요즘에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사장님.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측에서 책임이 있어 많지요. 그 젊은 사람 못마땅한 거는 고대에도 나옵니다. 그게 원시 시절에도 젊은 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농담이 그렇습니다. 원시 시절에도. 네. 심지어 침판지 사회에서도 젊은 놈 못 쓰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게 요즘 얘기인데. 요즘 침팬지 버릇이 없어. 예. 실제로 그러긴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세대 갈등이라는 걸 아주 꼭 잊게 마련인 인간 사회의 현상인 것처럼 천만입니다. 화합도 있지요. 경쟁만 있습니까? 농경 사회는 경쟁보다는 화합이 더 중요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이 심해지니까 세대 갈등 소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을 무찌르고 위로 올라가는 사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게 만들어내는 거지. 농경사회는 협동과 화합이 더 중요하지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아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격화되니까 그게 적응돼서 사는 방법을 못 찾아낸 거지. 기회를 못 찾아낸 거지. 어떻게 해서 이 경쟁사회를 완화시키고 이 경쟁 속에서 또 화합을, 경쟁도 화합해야 경쟁이 이길 거 아니에요. 무한 경쟁만 해가지고 그게 이길 겁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건 것 같아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그게 웃기는 거죠. 아, 웃기는 겁니까? 그게 돈 가진 놈이 돈 없는 놈 못 살게 굶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기성세대가 네. 갖고 있는 기득권이. 아, 거기엔 동일하세요? 젊은이들의 불만에? 나는 당연하다고. 불만 안 하면 바보 새끼들이지. 등신이고. 아니, 기성... 당연히 불만이야. 부셔버려야지. 그까지. 아니, 기성세대가 뭘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왜 가졌다고 왜 사람 찍어 눌러. 가진 걸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지. 우리만 유리한 걸 늙어서 울림하는 짓을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잖아요. 불합리한 짓을 내가 왜 해요. 가진 거는 미안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함께가 아니라면. 가진 게 미안한 게 아닙니다. 남은 못 가졌는데 내가 가진 건 미안하죠. 그잖아요. 남은 못 먹은데 내가 먹은 건 미안하죠. 같이 안 먹었으니까. 나는 재주가 있는데 남은 재주 없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지.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이걸 타고났지만 저 사람은 못 타고났나? 노력을 안 했나?
노력할 줄 아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가졌나? 타고난 것까지도 노력을 안 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대개는 이제 그랬다고 판단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지멋대로 판단할 수 없죠. 아,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죠. 왜 그 사람은 노력 안 하게 됐나? 어쩌다가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악착스럽게 되고 그 사람 왜 그렇게 게으르게 되고 어쩌다 저렇게 됐나?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혹시 우리 어르신이 보실 때 돈은 뭡니까? 돈.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그런 쌍말이 있죠. 돈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야만 돈의 가치가 생기죠. 아, 돌아야 된다. 많이 돌수록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계속 돌리면 계속 투자하고 돈 있는 자가 네.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돈을 계속 돌리면 네. 이런 이상한 숨막히는 사회가 안 되죠. 전 세계가 가진 자가 돌리질 않고 조여고 하는 재미를 보죠. 안 돌리는. 은행이 안 돌리는. 은행이 안 꿔주는. 그러니까 예금주한테는 싼 이자 주고 저희는 비싸게 받으니까 안 돌릴 여유가 늘 있죠. 돈을 끊임없이 돌려야 되는데. 예. 안 돌리고 안 꿔주고 투자 안 하는 쪽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 않으세요? 아니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내가 뭐 꼭 나쁜 놈이라고 갈 건 없지만 죽일 놈들이죠. 아니, 아니 그 불안하니까 투자, 투자도 못하고 규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100억 투자했는데 50억밖에 못 거둘 것 같으면 투자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런 보세요. 것도 있지만요. 네. 조이는 재미로 그래야 기회가 생기니까 의거지의 기회가 불평등의 기회가 늘 수지 맞는 막대한 이익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쪼이고 있는 거예요? 선의적으로 내가 뭐 조금만이 아니죠. 늘 조작을 하죠. 늘 힘 있는 자가 조작하지 힘 없는 자가 조작합니까? 전 세계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우리 사회에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문제. 결국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게 뻔한데 네. 그 쉬운 것이 그거 아닌 일이 있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 서로 믿고 서로 협동하고 네. 서로 함께 사는 거. 석가모니도 예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뭐요? 서로 믿고 살자는 소리지. 자비하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믿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다 증거를 가지고 증명했는데 사형도 당해. 또 작게 먹어도 산다는 건 석가모니가 거진 경제적으로 자연 파괴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걸 석가모니가 입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80몇 살을 살아요. 안 믿어. 배때기가 터지러 먹고 우리 나처럼 배가 나오고 병 나야 돼. 이게 사람이 결국 배우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배워서 실천 안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안 깨닫고 외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뭐. 그 어려운 데 있나요? 배짱은 언제 생기신 겁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고 나서 돈 움켜쥐고 나서 털지 나눠주지 않는 이유가 이 돈이 사라지면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불안 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된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그따 지금 이런 말을 통해서 자꾸 훈련이 돼가지고. 배신당한다. 뭐 믿지도 않고 배신당한단 말이 세상에 있지. 어렵다. 뭐가 어려워. 아니 50평 살다가 18평 들어가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어렵고. 그것도 훈련 결과지. 그게 뭐 개집도 아닌데. 18평이 뭐 어째가지고. 그게 다 심보가 훈련받은 심보예요. 우리는 그래요? 길들은 대로 반응하고 살아요. 실패하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진 않고 길든 대로 반응한 걸 생각한다고 착각을 해요. 최 선생님은 그런 배짱이 언제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참 운이 좋은 거라고 나는 있다는 말해야 돼요. 어릴 때도 좀 애 때도 좀 별났어요. 배짱은.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가난한데 매 맞으면서 학교를 11번째 옮겼거든. 가는 데마다 경상도 말하고 서울에 왔지 뭐 이래가지고 노다지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면서 싸움도 잘하게 됐고 별로 그렇게 배짱이 생겼나 봐요. 초등학교에서 6번 옮기고 중고등학교 한 번인데 5번 옮겼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배짱을 가지라고 시키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나 그런 말을 그렇게 안 하고 네. 배짱은 없으면 고생한다.
배짱은 지가 가져야지 남이 안 가르쳐준다. 선생님 뭘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가르치는 건 세뇌. 네?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그 심보 자체가 세뇌예요. 지배자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그거 배우려고 해야지 가르치면 잘못된 학교예요. 아... 배우려고 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배울 기회에 응해주는 사람들이 돼야지. 네.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범대학 교육학 정말 고쳐야 돼요. 전 세계가. 배우고 쉽게 만들고. 배우고 쉽게 만들고 그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줄 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 끝으로 전 용 하나만 좀 여쭙게요. 요즘에 사람들이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문제예요. 네.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굶지 않는데.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은 병자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많이 난다는 건 결국 경쟁심 볼 거예요. 아.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 네네네. 절대 빈곤이 아니 상대적 빈곤감은 더 강화된 거. 그 있는 자들이 너무 좀 심하게 자극한다는 쪽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못나서 상대적 빈곤이 심해진 것만이 아니고 네네.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자들이 자극이 심해져가지고 아, 맨날 막 어, 저 비싼 거에 그러니까 정프로 좀 차 좀 바꾸지 좀 마줘. 아, 나 자극돼서 죽겠어 아주 나 아주. 아니 화장한다든지 성형한다든지 많이 자극을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지 생긴 것까지 포기하고 그 지 생긴 대로 살지. 보면서 또 경쟁. 지왕 추악하게 장애자 정도가 아닌다며야. 네네. 잘 생겼다 못 생겼다가 어디 있어요? 잘 팔리는 얼굴이냐 아니냐 뿐이지. 그 잘 팔려서 뭐 할 거야? 이게 참말 이 학교 교육이 난 초 중등 선생님들이 정말 분발하셔야 돼요. 우리 그쪽에서 결국 길들이기를 잘못 길들은 반응들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사회한테 지고 학부모한테 지고 이래 가지고 초 중등이 자기네 역할 못해요. 이 초 중등이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초 중등의 문제. 자기답게 살게끔 사람을 가르치려고 안 해야만 자기답게 살게 되죠. 자꾸 가르치니까 이꼴 된 거예요. 시험치게 만든 바로 시험치게 만든 그냥 내가 대학에 왜 가야 돼? 아, 나 안 갈래. 내가 왜 중학교 가야 돼? 내가 왜 초등학교 또 왜 가야 돼? 시험만 자꾸 치면 돼. 나 안 갈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네. 정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사회가 너를 길들인 거지 네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네 마음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고 네 진정한 욕망이 아니야. 넌 행복하고 싶은 놈이지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착각이야 이놈아. 길들어가지고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기는 행복하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이야. 돈 벌고 싶은 건 착각이야. 잘못 길들어가죠. 그렇게 그 교육 받은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 받고 길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뭐 자본주의 헤쳐먹으려니까 그렇게 인간을 길들어야지. 자본주의도 인간들의 선택인데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그꼴된 거는 길들어져가지고 한 선택이 지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의 자기 선택이라는 거. 길들어서 실제로는 길들어서 그 꼴 된 거예요. 반응한 거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전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선택인 줄 아는 거예요. 덜 부르고 싶은 게 자기의 선택인 줄 아는데 아니야. 길들어진 결과야.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걸 거부하니까 아, 삶으로 확인할 수 내가 그러니까 행복해 아기 안 오면 내가 사기꾼 되는 거야. 아 그럼 좋은 집도 행복이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 뭐. 많은 월급도 아니고 해봤자 그 뭡니까 인생에서 뭐가 그럼 행복을 가져옵니까? 정말 이렇게 깨우치는 게 제일 행복 아니에요? 이런 거 깨우치는 거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 깨우치는 게 행복이지. 간단해. 돈도 안 들고 이거는 힘도 안 들어.
다른 말씀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진짜 확실하게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길든 대로 반응하는 거를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 예. 어쩌면 저도 상당 부분을 아마 그렇게 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네. 이 말하는 나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철학과 나온 사람 같지 않게 철학 단어 하나도 안 쓰고 일부러도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좀 진심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기를 바라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 효암학원의 최현국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예. 이쁘게 봐주니까 괜찮네요. 고맙습니다.